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시면 이쯤에서 부디 채널 좋아요, 구독 이런 거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부독자님들의 부동산 고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게요. 무료 상담인 건 당연히 물론이고요. 상담 받아보시면서 자동으로 저희 선물 당첨자 후보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등 한 분께는 비스포크 청소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는 행운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 많이 더워졌죠? 네네, 진짜 덥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네. 저희 채널도 자주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아, 진짜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재밌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네. 평소에 우리 구독자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네, 관심 많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또 오늘 어떤 부동산 질문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제가 네. 그 서울 그 구로구 개봉동 457-15번 뒤에 네. 그 집을 보유로 하고 있거든요. 빌라예요? 네. 다세대?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개봉동에 다세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봐요? 오래되셨어요? 한 6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6년 정도 직접 거주는 네. 안 하시고요? 네, 지금 전세 놓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점은 뭐 가격적인 측면, 전망이 좀 좋은지 이런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뭐 빌라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될까 뭐 이런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디하고 그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6년 됐어요. 아, 6년. 네. 지금 여기가 지금 개봉 3구역이잖아요. 아, 네네. 예, 이게 재개발 하는 구역이에요. 이게 이제 단독 재건축으로, 재건축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네. 하는 곳이라서, 네네. 저는 여기 뭐, 개봉역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지금 한 15분 정도요? 15분. 그 역세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비역세권인데, 지금 여기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아파트예요. 지금은 네. 빌라지만은, 지금 이제 여기가 어쨌든 지금 다 조합 설립 된 곳이잖아요. 네. 예, 조합 설립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곳인데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인가가 됐으니까 네네. 아시죠? 거래 안 되는 거. 네네. 예, 이게 재건축 방식이라서 그렇거든요. 재건축 방식은 조합설립부터 인가 이후부터 거래가 안 되고 재개발 방식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 네.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안 되는 곳인데 네. 지금 일단 네. 거리는 조금 멀지만. 거리는 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에 여기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요 사거리 쪽에 네. 이쪽 라인에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구로선이라고 해서 예 네, 들었어요. 구로선이라고 이게 시흥에서 목동까지 가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 네.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지금 그 예정 예상 이렇게 근데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초역세권. 네. 그렇죠.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쪽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영등포 구치소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아파트도 네. 들어오고 이쪽이 그 고척 아이파크를 해서 영등포 구치소 자리인데 여기가 면적도 커요. 이쪽이 지금 뭐 쇼핑몰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해서 이쪽에 시설들도 들어오고 여기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네. 여기는 제가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호재가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가 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 참 많이 드렸는데, 직접적인 호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지금 직접적인 호재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아파트 네네. 동네로 바뀌는 곳이죠. 간접적인 호재는요. 지하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네.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걸 팔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으로 혹시 그 파실 생각도 있으세요? 매도하실 생각도? 아, 제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고 계셨다. 근데 네. 항상 그 지역이 뭔가 좋아지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아... 네, 이 위쪽으로 이쪽에 블루밍 아파트 이쪽 라인으로 위쪽으로 이쪽도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사구역인가 예. 네. 그쪽 사구역인 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앞으로 점점 지역이 좋아질 지역이고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두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그냥 보유해야 돼요. 보유해야 돼요. 여기 지금 그 아, 네네. 보유한 지 몇 년 되셨다고 그랬지? 6년이요. 6년.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여기는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저를 믿고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거? 아니요, 말씀 너무 감사해요. 고민이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네.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지셨어요. 항상 네, 예. 속이 시원하네요. 예, 항상 올바른 그런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꼭 부자 네. 되십시오. 진짜 예. 부자 되세요. 네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부독자님 그 목소리가 밝아지신 걸 들으니까 우리가 다 좋네. 그렇죠? 예, 저도 너무 좋아요. 좋네요. 네. 네, 기분이. 근데 기분 좋으시라고 일부러 뭐 그냥 없는 얘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디 의견이 진짜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직접 호재와 간접 호재가 다 있다.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를 좀 오랫동안 해보시면서 꼭 그 열매를 맛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